총 5개 종목 저희가 좀 추려봤는데 이 안에서 어떤 종목부터 좀 분석해 볼까요? 네, 일단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는 한샘을 한샘, 가져왔습니다. 네. 가구와 리모델링 사업을 영위를 진행을 하고 있는 회사인데, 최근에 이제 대주주가 매각을 했다라고 제가 한번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적이 네.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더 강조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일단 대주주가 경영권을 매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매각을 했다라는 것은 주가가 어느 정도 정상화, 그위 주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좋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불확실성으로 다가올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영진이 또 교체가 되었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로 앞으로의 경영 불확실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좋은 회사라고들은 많이들 얘기는 하지만 경영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불확실한 상황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한샘이라는 기업을 볼 때는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바로 내구재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죠. 4년에서 6년 정도 내구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재화들을 의미를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자동차와 가전, 가구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한샘은 가구 리모델링 사업을 영위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사실 사이클이 한번 지나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이유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활성화가 되면서 강제적으로 집콕 문화가 활성화가 되었고, 그 부분에서 그때 리모델링 언택트 문화가 많이 했죠. 완전 많이 수요가 쏠리면서 맞아요. 네. 이 부분들이 이제 내구재 사이클을 한번 만들어 나갔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부동산 규제와 또 관련된 정책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작년 같은 경우는 양도세 확대 이 부분들이 좀 나타나면서 무주택자분들이시나 아니면 투자자분들 이런 분들이 가파르게 매수에 가담하는 패닉 바잉 상태가 발생을 좀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사 수요가 발생을 좀 했고요. 그리고 이사 수요가 발생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전이나 가구를 새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렇죠. 리모델링에 대한 수요도 늘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내구재 사이클에 더해서 이 정책적 수혜까지도 더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했던 정책적 수혜와 내구재 사이클이 한번 지나갔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한번 체크를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핵심적으로 봐야 될 것은, 정부 규제가 이렇게 나타났는데 올해 상반기 때는 거래량이 급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만 10% 정도 전년 대비 거래가 줄어드는 상황이 나타났는데, 이렇다 보니까 지금 가전사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내구재 이런 수요가 지나갔고 정책적 수혜도 지나갔기 때문에 둔화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긍정적인 모멘텀들을 찾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제 지금 상당히 불확실한 상황은 맞지만 한샘이 그래도 가전산업의 탑픽입니다. 가전산업의 탑픽이기 때문에 지금 프라이빗 에쿼티 같은 경우도 지분을 인수를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펀더멘탈을 좀 체크를 해보면, 사실 최근에 이제 패키징 상품인 리하우스 상품이 긍정적으로 흐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수요가 강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프라이빗 에쿼티마저도 온라인 가전사업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경영진들인데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뭐 가상현실들을 통해 온라인 가전사업마저도 확대를 한다라고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IoT, 스마트 홈 패키징 시스템마저도 이번에 선보이면서 앞으로 성장 동력으로 활용을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가 여기서 한번더 강조를 드리기 위해서 가져왔고, 사실 지난주 같은 경우는 10만 7천원이었습니다. 10만 7천원에서 제가 마지노선으로 잡고 도망쳐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렸었는데, 이제 지난주 대비 만원 정도 하락을 했네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메리트는 좀 생겼다라고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질 만큼 빠졌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느 정도는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다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지난주에 도망쳐야 되는 게 맞았었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느 정도 최근 매수자분들이시거나 아니면 단가가 저렴하신 분들은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네요. 한샘 관련한 지금 분석 쭉 들어봤을 때는
좋은 얘기가 많지 않은데요. 예, 그러면 맞습니다. 더 빠질 수 있는 게 아닌가요? 사실 그렇다 단기적으로 그 가격 자체는 네. 이미 저점에 왔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네네 일단 한번 강한 사이클이 하락으로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제 사실 주가가 아무리 악재가 많다고 해서 떨어지기만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인 반등이 재차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그리고 그러한 점 때문에 하락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으로도 매수가는 한 9만 3천 원 정도를 제가 제시를 드리도록 하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적인 반등을 보면서 한 10만 5천 원 정도 수준까지 진행을 하고 손절은 좀 타이트하게 9만 원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입니다. 제이콘텐츠리 어제 오늘 지금 6% 오늘 1%대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자, 설명 좀 들어볼까요? 네, 일단 제이콘텐츠리 오늘 가져왔는데요. 제이콘텐츠리는 사실 제가 상당히 좀 집중을 해서 보던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전일부터 해가지고 좀 가파른 하락폭이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일단 제이콘텐츠리라는 회사는 JTBC 방송국을 운영하는 회사였습니다. 네. 근데 쇼박스의 메가박스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2018년 유상증자를 통해서 드라마 제작사까지도 인수를 해놓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지금 방송국도 운영을 하고 드라마 제작사도 운영을 하고 극장까지도 운영하고 있는 회사라서 네. 상당히 시너지가 좋은 상태를 만들어 놓은 상황인데요. 환경이 안 좋았군요. 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컨텐츠 쪽이 좋지가 않았어가지고 사실 거기에 더해서 유상증자를 통해서 인수를 했다라는 점이 기대감은 있지만 당장 안 좋은 상황에서의 진행된 부분이라서 사실 네. 주가는 많이 하락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코로나 시기가 좀 진행이 되면서 언택트 수요가 상당히 강하게 진행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컨텐츠 쪽이 상당히 수혜를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어떻게 보면 유상증자를 통해서 드라마 제작사를 인수했었던 것이 이제는 다시 이렇게 좀 황금을 낳는 거위라고 해야 되나요?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되어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영업이익 또 이제 내년부터는 거의 역대급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그래요? 때문에 네. 지금 제이콘텐츠리 바닥권에서 7만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지만 좀 메리트가 있어서 가져왔고요. 그래서 일단 지금 가장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은 경쟁사들이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지금 제이콘텐츠리의 경쟁사가 아니라 OTT 회사들의 경쟁사가 많아졌다라는 내용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제이콘텐츠리가 콘텐츠를 제작을 하면 판매를 할 수 있는 단가가 상당히 강해졌고요. 채널이 그리고 많아졌으니까 그만큼. 네. 네. 단가도 증가했지만 팔 수 있는 거래처도 많아졌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이익 구조로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지금 가장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주가는 적자입니다. 네. 적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메가박스마저도 이제 사실 적자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영화 티켓 가격을 인상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는 거리두기 정상화가 진행되면서 영화관 부분에서도 마진율이 올라간 상황을 이제 우리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과 드라마 콘텐츠 이런 부분이 이제 결합이 된다면 앞으로 상당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실적이 흑자로 전환이 될 예정으로 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는 내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간 영업이익으로 지금 상장 이후 역대 최대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지속적인 모멘텀이 되어줄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버텨도 된다는 의견으로 이 종목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요, 또 이게 콘텐츠 제작사들이 또 게임사들하고 또 비슷하게 또 신작 드라마 나왔을 때 네네. 흥행이 안 되면 또 주가가 또 빠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A스토리도 그랬고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맞습니다. 제이콘텐츠리 그래도 버텨도 되나요? 지금 일단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잘 될 것이다. 사실 라인업이 되게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기대감은 네. 상당한 지리산도 상황입니다. 지리산도 라인업 좋잖아요. 사실 저도 지리산은 봤는데 지리산이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전지현 씨랑 주지훈 씨 이렇게 그러니까요. 해가지고 네. 의외로 그 CG 때문에 이런 네. 결과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네. 획기적인 그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 전형적인 한국 드라마라고 이제 좀 많이들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좀 제이콘텐츠리 지옥은 좀 달라. 지옥이라는 네. 부분은 조금 이제
스릴러적인 부분도 가미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네. 몰입도가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하고 있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매매 전략이 어떻게 됩니까? 네, 매매 전략은 일단 오늘 저점 부근이 62,800원인데요. 사실 지금 많이 반등을 좀 해줬습니다, 오늘. 그래서 저가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여기서 바로 매수하시기보단 한 61,500원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주시고 네. 목표가는 한 7만 원 정도, 그리고 손절가 짧게 6만 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더 빠지기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이 콘텐츠리 좀 분석해봤고요. 끝으로 세 번째 와이러너 종목입니다. 네, 조이시티도 지금 하락 종목 중에 하나 또 분석할 종목으로 챙겨 오셨는데요.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조이시티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게임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그 게임 운영하는 회사이고 아마 대부분 이제 투자자분들이 조이시티라는 회사가 정말 좋은 회사이냐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아마 고개를 갸우뚱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 조이시티라는 회사는 사실 장수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 게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제 사업이 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 외에는 사실 게임 라인업들이 상당히 부진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부진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이어졌었기 때문에 사실 2018년까지는 적자가 지속이 되었었고요. 그나마 이제 2019년부터는 장수 게임의 이러한 기본적인 캐시카우가 어느 정도는 되어주고, 그리고 신규 게임인 건십 배틀이나 캐리비안 해적 이런 부분들이 모바일 게임으로 나와주면서 이제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사업이 다각화가 된 것이죠. PC 매출에만 집중을 하다가 어느 정도는 모바일 쪽으로도 이제 전환이 되었고, 주요 사업부도 이제 모바일 쪽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고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 전까지는 실적은 거의 사실 적자를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기대해볼 만한 상황은 없었고 그나마 이제 좀 진행을 해볼 만한 게 이번에 나왔던 캐리비안 해적과 건십 배틀인데요. 건십 배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캐리비안 해적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어느 정도는 성장을 다 해준 모습이 일각에서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렇다 보니까 조이시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게임들이 나타나준 게 어느 정도는 고점을 잡았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조이시티가 경영 전략이 있는데, 로아스라고 이제 광고액 대비 매출액을 표시하는 지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운영을 하는 게 조이시티라는 회사의 강점이었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캐리비안 해적이 고점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건 마케팅 비용을 확 줄여버렸습니다. 집행 비용을 상당히 많이 줄였기 때문에 여기서는 더 이상의 공격적인 마케팅보다는 수익성을 가져가야 된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진행했다라는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우리가 어느 정도 보면 PC 매출도 최근에 저하가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여기서 캐리비안 해적마저도 어떻게 보면 수익성은 늘어나겠지만 매출액만큼 매출액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PC 부문, 모바일 부문 같이 좀 적자 지속이 그리고 규모가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점을 보면 사실 조이시티라는 회사가 지금 박스권 횡보를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여기서는 우려감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장중에도 7.85%까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네. 사실 게임주들이 오늘 또 한번 움직여주면서 넵튠이라는 회사를 또 SKT 이쪽에서 매수를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서 이런 네.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조이시티라는 회사도 앞으로 기대해볼 만한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말씀을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로아스라는 부분, 광고액 대비 매출액 얼마나 앞으로 잘 운영을 해나가는지가 중요하고요. 여기서 건십 배틀이라는 게임이 지금 상당히 긍정적으로 흘러나가고 있는데 광고 집행비가 상당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건십 배틀로 좀 집중을 하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건십 배틀의 흥행에 계속해서 집중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반기부터 해가지고 새로운 게임들이 많이 출시가 됩니다. 세 가지 라인업 게임이 좀 출시를 할 예정인데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서는 이 게임들이 잘 출시를 해서 흥행에 성공하고 모멘텀이 되어줄 때까지만 로아스 전략을 잘 사용해가지고 캐리비안 해적은 수익성을 계속해서 확보를 해주고, 그리고 건십 배틀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흥행에 성공을 해주면서 기존 게임인 프리스타일,
이 게임마저도 어느 정도 캐시카우 역할을 잘 해준다면 앞으로 조이시티는 좀 긍정적인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체크해야 될 부분은 많지만 사실 당장의 뭐 주가 하락 오늘 이렇게 나타났다고 도망칠 기업은 아니었다. 그래서 버텨도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는 급등을 했어요. 예, 맞습니다. 또 오늘도 지금 낙폭을 좀 줄여가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자, 네네. 그러면 끝으로 매매 전략 좀 마무리할까요? 네, 일단 매매 전략 같은 경우는 최대한 저렴할 때 매수하는 게 그렇죠. 사실 제일 좋은데요. 네. 일단 오늘 단기적으로 이렇게 반등을 해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 11,500원 정도 목표가로 잡으시면 매수가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목표가는 대략 한 13,000원 정도까지 끌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와이라노 종목을 통해서 하락을 한 종목들 중에 한샘, 그리고 제이콘텐트리, 그리고 조이시티까지 이 세 가지 종목은 다 지금 빠지고 있지만 버텨도 되는 종목을 일단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 오늘 와이라노 모스트 인베스트의 강현우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